안녕하세요. 도구 찍는 남자 꽝사원입니다. 요새 캠핑 정말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소 캠핑 꿀템을 찾기 위해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아이템들을 찾아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제가 지금 추천하는 제품들이 거의 모든 다이소 매장에 다 있을 거긴 하거든요. 근데 다이소 매장에 따라 정말 혹시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품번을 꼭 띄워드릴게요. 품번을 띄워드릴 테니까 품번 보시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에 미리 전화하셔서 재고량을 묻거나 아니면 발주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 접이식 테이블이거든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접이식 테이블인데 이게 가로 길이가 이제 55cm, 세로가 이제 30cm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캡, 여는 캡이 있는데 열고 닫는 캡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일단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조립하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짠! 이렇게 해서 접이식 테이블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 아까 얘기했던 요 꼭지는, 갈고리는, 캠핑용 컵이나 캠핑용 수저, 젓가락, 고리가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접이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휴대하기도 그렇고 보관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차 트렁크에다가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항상 구비를 해놓고 다니는데, 이거 넣어놓고 다니시면 뭐 한강에 놀러 간다거나 해변에 놀러 간다거나 갑자기 이렇게 테이블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간이 테이블 작은 게 그럴 때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 그리고 단점은 사실 플라스틱 접이식이기 때문에 좀 약해요. 내구성이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무거운 거를 올려놓는다거나 좀 높은 고온의 무언가를 올려놓는다 하시면 굉장히 좀 버티지 못하지 않을까. 이게 하중 같은 경우에는 5kg까지 견딘대요. 5kg. 간단하게 식사하거나 이럴 때 좀 올려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가스 제거기거든요. 이게 1000원짜리 가스 제거기인데, 캠핑 갈 때 가스 진짜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휴대용 가스들, 뭐 부탄가스, 이소가스 엄청 쓰는데, 여러분들 가스 꼭 이런 거 가스 제거기로 가스 제거 한 다음에 버리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셨나요?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가스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부탄가스나 이소가스를 버리게 되면 이게 나중에 좀 큰 산불로 이어지거나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스를 제거하고 버리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캡에 씌워져 있고요. 캡에서 이렇게 빼시면 되고, 요 걸개에 어떤 그 밑에 지지대를 사용을 해서 요 위로 구멍을 뚫으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제 구멍이 생기면서 가스가 제거가 되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자석도 있어요. 그래서 뭐 냉장고에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 가스통에다 붙여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5,000원짜리 양념통 파우치인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시면 파우치가 있고, 여기에 6개의 양념통이 있고,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편하게 휴대하기 좋게 양념통이 있는데, 그 캠핑 가시면 진짜 소스 많이 먹게 되거든요. 이게 설령 요리를 사간다 하더라도 많이 먹게 돼요. 이제 크기는 크진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구멍의 종류가 두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하나는 구멍이 굉장히 작고 하나는 구멍이 굉장히 커요. 얘는 이렇게 돌리면서 여닫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여닫는 건데, 요건 당연히 이제 소스용, 액체용
액체용 소스 통일 거고요. 얘는 이제 가루용 소스를 사용하는 용도로 나온 거겠죠? 구멍이 크니까. 이렇게 세 개, 세 개씩 두 타입으로 나뉘어져서 들어있는 건데, 이 액체용 소스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너무 꾸덕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조금 더 사용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묽은 것들 있죠. 뭐 식용유, 아니면 간장, 아니면 뭐 액젓이나 식초. 그 정도 물기?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을 사용하기 좀 좋은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루잖아요. 그쵸? 가루를 넣는 용이어서 그런지, 뭐세개 있으니까, 하나는 소금, 하나는 설탕, 뭐 하나는 후추, 아니면 다시다 가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가시면 진짜 뭐 국물 맛 완전 달라지잖아. 그쵸? 그래서 그렇게 작게 집에 있는 양념으로 소분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 진짜 좋은 파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포장을 할 때도 그냥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퍼가 그냥 있거든요. 이 지퍼로 이렇게 닫아주시면 포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죠. 이 파우치 진짜 저는 이거는 진짜 필수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파우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모기 기피 스프레이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2,000원 정도 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보통 모기 기피 스프레이, 보통의 경우에는 향이 되게 안 좋아서 많이 뿌리기에 조금 역하거나 좀 어지럽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얘는 시트러스 향이야. 그래서 굉장히 상쾌하고 상큼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뿌려도 별로 부담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성능을 좀 제가 황금 같은 주말 이용해서 저 혼자 한강에 나가서 성능 테스트를 해봤는데, 근데 확실히 뿌린 부위가 벌레가 덜 꼬여요. 그래서 좀 좋지 않을까. 성능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아용이랑 성인용이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겸하시지는 마시고 자기 몸에 뿌리고 아이용은 아이용 거 사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캠핑이 진짜 벌레와의 전쟁이에요, 정말로. 진짜 정말로 그럴 때 사용하기 좀 좋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모기 물리는 거 진짜 극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우드 스피커이거든요. 이 우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3,000원짜리인데 이렇게 원리를 보시면 여기다 스마트폰을 끼우면 스마트폰 스피커가 이 나무를 통해서 공명이 더해져서 소리가 증폭되는 원리이거든요. 얘가 제가 써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게 스마트폰을 그냥 이렇게 켜고 음악을 들었을 때는 약간 뭐랄까 소리가 좀 단편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평면적인 그런 느낌이 났는데 여기에 넣으니까 소리에 약간 입체감이 확 살더라고요. 이 스피커를 왜 사용을 해야 하느냐? 블루투스 스피커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보다는 훨씬 편리하죠. 왜냐하면 블루투스 스피커는 매번 이제 가지고 갈 때마다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충전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폭량이 되게 크진 않아요. 그 스피커폰에 어떤 조금 공명이 더해지는 정도? 그러니까 완전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의 그 기계음 있잖아요. 딱딱한 약간 뭐랄까 쉬리 같은 그런 기계음 있어요. 파워 온 커넥티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캠핑 재질이랑 좀안 어울려. 우드잖아. 우드니까 훨씬 더잘 어울리거든요. 캠핑 감성에도. 요런 거 하나 챙겨 놓으시면 약간 캠핑 질을 확 업시켜 주지 않을까. 인싸가 될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친구들이랑 같이 갈때 가지고 가시면. 다음은 다용도 칼인데 맥가이버 칼이라고도 불리죠. 이 다용도 칼은 꼭 있어야 돼요. 하나 정도는. 이거 보시면 주로 많이 쓰는 건요 와인 오프너. 보통 이제 약간 캠핑 가서 기분 내려고 와인이나 샴페인 같은 거 사가는데 막상 가서 보면 오프너 어디 있지?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요 와인 오프너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작은 칼 있는데 이 작은 칼 자주 사용하거든요. 과도로도 좀 쓰고 식칼 좀 누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그럴 때이 작은 거 썰기에는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이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사실은 얘가 11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11가지 중에 쓰는 건 한두 가지밖에 없긴 할 거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이렇게 다용도 칼이 있는 게 확실히 캠핑하는데 안심은 돼요. 캠핑하다 보면은 진짜 약간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구 하나 정도는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다른 브랜드의 다용도 칼에 비해서 훨씬 월등하게 좋다거나 이런 건 사실 못 느꼈어요. 얘는 당연히 가격이
2,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아마 다른 다용도 칼보다 훨씬 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싸게 하나 구입해 놓고 그냥 캠핑 갈 때마다 보관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단점이라고 하면 이 11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칼 하나하나가 단일 제품에 비해서는 확실히 성능이 다 떨어져요. 네,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 이거를 어떤 단일 제품의 대체제로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추천한 다이소 캠핑 꿀템들을 사용하시면 캠핑이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럼 안전한 캠핑 잘 다녀오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